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스케어 임정우. 강창용입니다. 네. 이제 육설미가 좋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먼저 항상 멘트를 치면, 예, 베이스 기어 시간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베이스는요, 비욘드 일렉트릭 베이스, 모던 재즈 베이스. 모던 재즈. 모던 재즈. X! 예. 모던 재즈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이게, 예, 이 중국 공장에서 이제 비욘드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예, 중국 비욘드라고 보시면, 중삐라고 저희가 이제 정식장님이라 약, 이제 줄여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이 중삐들은 모두 다 X가 붙습니다. 예, 기타는 클래식 X. 예, 베이스는 모던 재즈 X. 이렇게 보시면 왜 X죠? X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디자이너 진용군이 상품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X라고 올려가지고, 예, 그냥 X라고 그런, 이제 픽스가 돼서. 그런 슬픈 일이. 예, 시작. 했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저희 전에 이제 모던 재즈 베이스 이제 코리아 모델 소개를 이제 시켜드렸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중국 OEM 제품이라고 이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아무래도 이게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중국 이제 OEM 생산을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대체목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이 가격 때문에. 근데 똑같이 예, 엘더바디도 저가바디라고 해서 뭐 대체목을 사용하지 않고 엘더바디로 쉽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어요. 횟집에. 그렇죠. 근데 주방장이 달라. 정확하십니다. 네. 브라보. 네. 주방장이 호텔 주방장이었느냐? 네. 아니면 시단가. 예. 네. 그래서 엘더바디에다가 그냥 캐네디안 하드메이플 예, 좋은 목재로 이제 주방장만 이제 중국에 계신 예, 주방장님께서 이제 만드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크게 보시면 차이가 없고요. 똑같은 도면을 갖고 만들었겠죠. 네, 바로 이제 스펙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디는 이제 엘더로 돼 있고요. 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네디안 하드메이플. 네, 튜너는 크롬 오픈 기어 머신 헤드로 돼 있고요. 크롬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렛은 미디엄 전보로 돼 있고요. 핑거보드는 로즈우드랑 메이플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색상과 이제 넥 사양에 따라서 핑거보드 사양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포지션 이내에는 아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발론 맞나요? 아발론 네. 맞는데 네. 조금 다크해요. 아 그래요. 흐릿한 아발론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계신 주방장님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아발론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내 느낌에 아발론이 저 밑에 너무 적게 들어가고 위에 뭘 씌웠어.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코리아 비욘드랑 또 이제 비교하시면서 또 리뷰 방송 보셔도 재밌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픽업은 모던 재즈 X 픽업셋이랍니다. 아무래도 좀 픽업적인 부분에는 이제 블리스 픽업이랑 좀 차이가 있겠죠. 기존의 비욘드 픽업과는 예, 이것도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픽가드는 슬플라이 화이트 픽가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예, 동일한 이제 색상의 비욘드 그 코리아 재즈 베이스가 또 있겠죠. 그다음에 픽가드 아까 말씀드렸고 브릿지는 이제 4 스트링 예, 베이스 세들 브릿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네, 네. 스탠다드 예, 재즈 베이스에 들어가는 예, 브릿지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컨트롤러는 여러분들 많이 재즈 베이스 많이 써주시면 알겠지만 네, 넥 볼륨 하나, 브릿지 볼륨 하나, 네, 마스터 톤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노브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로는 예, 레드와 그다음 화이트, 그다음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 핑거보드도 예, 메이플과 예, 로즈우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뭐 항상 보던 전통적인 방식이네. 베이스는 너무 구조가 심플해요. 네. 투 볼륨 원 톤. 거기 구조도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신 재즈 베이스.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테스트 해볼까요? 다 뉴트럴로 놓고 그냥 바로 핑거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핑거톤, 슬랩톤 이렇게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메이저 스케일 한번 2옥타브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네. 데드 스팟도 오랜만에 괜찮아요. 네. 잘 이게 없는 데드 스팟이 없는 사운드고 이게 데드 스팟이 있는 사운드거든요. 그렇죠. 죽어버리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완만하게 버티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심한 데드 스팟이 아니에요. 로우 포지션에 있으면 좀 문제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요 계속 연주하고 계시니까 네. 그 코리아 제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국 제품 디스하는 건가? 전 한국 게 좋은데요? 갑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저 이런 데 박스를 딱 뚫고 정식장님이 야씨 하면서 등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여튼 뭐 그런. 네. 괜찮은데요? 어, 오늘 이렇게 우울한 곡을 이렇게 뭐죠? 뭐 이폭 소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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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곡이라뇨? 네. 나 지금 밝은데. 새드한 곡. 나 지금 되게 밝아. 이 플랫 이렇게만 어둡자만 네. 한다면 제가 이 플랫 메이저였어요. 네. 어, 나 밝다고 생각할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성적으로 조금 네. 오늘 좀 센치한 곡을 연주해요. 아 저는 화성 곡을 쓸 때 그렇게 베이스의 움직임하고 상부 움직임 만들 때 베이스가 독자적인 멜로디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뭐 아 좋은데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곡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유 네, 지금 에어컨이 갑자기 물 빨아들이네. 네. 여튼 핑거톤 들어봤고요. 네. 이 상태에서 슬랩톤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줄이 높아서 지금 버거우면은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중국제인 게 좀 그게 티나는 게 이런 지판이랑 이런 게 좀 거칠거칠해요. 받는 아, 느낌이 아무래도 감이 좀 이제 네. 사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이게 아 그거보다는요 네. 사포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1000번 만번 할 때 얘네들은 좀 한 만번 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한 5000번 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겠네요 또 네. 네, 뭐 근데 아 됐어 이 정도만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죠. 아 네. 실제로 비욘드 그 공장 저번에 정PD님이 파주 공장 촬영하셨는데 정말 어머니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됐고 한번 네. 프론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괜찮군요. 노이즈도 이 정도면 견딜만해요. 네. 이 상태에 뭐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괜찮은데요? 네, 이제 블렌드된 톤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프론트만 쓴 건데요. 아, 예. 리어 픽업도 한번 써볼게요. 네, 리어 픽업. 아, 지금 오픈된 상태가 톤이 괜찮네요. 톤 지금 풀톤 오픈돼 있는데 그 말은 즉 풀톤인 상태에서도 하이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닫아볼게요. 네. 예, 많이 다크해지네요. 뱀 나오는 거. 네, 뱀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네, 네. 하모닉스도 뭐 잘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잘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마치 오늘 연주는 창룡시안 같은 네, 어떤 빌리 창룡. 네, 빌리 창룡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꾸 다른 빌리 생각나고 막. 네. 아, 이 사람 음란해. 오, 이 정도면 뭐 네. 초보자용으로 저는 뭐 선뜻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앞서 기타도 얘기했지만 이 역시 비욘드 역시 이 가격대가 헬이에요. 이 가격대는 스윙도 있고 스피어도 있지 않나요? 네. 스피어도 피치기는 있고. 전쟁의 진쟁 네. 라인이죠. 전쟁 네. 라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고려되는 건 비욘드의 데카리뿐이야. 그렇죠. 굳이 이제 차이를 보면 보통 이 가격대들 진짜 대체목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엘더바디와 캐네디안 하드메이플을 쓰셨다는 게 예. 이제 초기니까 조금 그래도 조심스럽게 좋은 제품들을 써가지고 제 좋은 목재들 써가지고 좀 신경 썼다라고 좀 예, 그 브릿지가 좋은 게 들어갔어요 가격 네.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점수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4.0 드리세요. 4.0. 네. 저도 4점 드리겠습니다. 네. 4점 드릴게요. 아, 미호도 정실장님 편? 아, 뭐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거를 세분하게 지금 들어보질 않아서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막 관심이 막 그렇게 있어가지고 베이스를 이렇게 쳐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기타는 조금 그런데 언제 시간 되면 국산 비욘드 네. 기타와 네. 이 중국산 비욘드 기타를 놓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기타도 한번 저기 시간 되면 저것도 한번 말씀을 좋겠어요. 네. 과연 20만원대에서 최강자를 한번 가려보자. 아, 그래서 그러면 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 그거 해보면 네. 아마 데칼 이쁜 놈이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그래서 예, 소리에는 엄청 큰 차이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그게 되게 웃긴 예. 게 회사마다 이게 달라요. 다르죠. 예, 달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분명히 되겠지만 이 가격대를 사는 분들이 보통 그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딱히 무엇이 좋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엔 저희 때는 사실 시작점이 당연히 많은데 요즘 친구들을 또 보면 이제 막 초반부터 5연 구입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아가지고요. 아무래도 5연 처음 구입하신 친구들은 이 엄지 그립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지판이 넓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쓰시다가 또 막상 쓰시면 그렇게 불편한 거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린 친구들 이제 얘기를 하면 보면
예. 요즘에는 또 바로 오염부터 이렇게 쓰는 분들도 많으셔서. 네, 맞아요. 예. 뭐 그 상관없는데 예. 이제 그보다 이제 예를 들어 장시간 연주할 때 보면 물론 초보자분들이 장시간 연주할 일은 없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을 때 피로도가 얼마나 쌓이느냐 이런 건 전적으로 내게 그렇죠. 굴곡에 달린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보자서 자 오늘 G 메이저 펜타, G 마이너 펜타톤이 배울 거예요 하면 그러면 매트를 맞춰서 16비트 이렇게 연주를 해서 한 10분 했어요. 딱 내려왔을 때 어 얘 뼈가 아픈데?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냥 노화는 그냥 몸이 고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데 네. 그런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네. 이 넥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 뼈 모양이 다 다르니까 아. 그래서 C 쉐입도 있고 D 쉐입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넥 쉐입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때 좀 될 그렇게 그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이 넥을 만지면서 판단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 해안이 생기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데칼 이쁜 게 아마 장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20만 원대에서 뭐 그런 것 사실은 뭐 아무래도 그 초보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격이니까요. 예, 네, 많이 선택하는 가격이고 데칼을 많이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 위치 그 정도에서는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쁜 거 한 번 더 만져보기 마련이고요. 이뻐야 집에 가서 또 한번 피곤한데 연주하고 끌어안죠. 마음에 드는 게 사셔야 되는 거니까. 네. 아 이게 진실이에요. 네, 예. 그렇죠. 새 악기 사면 반갑다. 이러면서. 이 녀석. 이름을 뭘 로지라고 붙여줄까? 침대 말하면서. 앞에 두고 자고 네. 막. 네. 이렇게 그런 시절이 네. 좀 길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한번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네. 하죠.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예, 중비, 예, 비욘드 일렉트릭 베이스, 모던 재즈 X, 예, 중국산 비욘드가 나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정우였고요. 저는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